철도노조 파업이 5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노사 간 잠정합의로 열차 운행은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지만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등에서 이견이 여전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 파업의 여파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률이 시원치 않아서인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은 얼마인지 만약 수익률이 저조에 갈아탈 경우 유의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19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노후 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와 또 청년층들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올해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협상 과정은 물론 향후 전망에 관해 양국 간 신경전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철도노조가 5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면서 내일부터 열차 운행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불편을 겪어온 이용객들은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김 기자 먼저 교섭 타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철도노사가 이틀간의 밤샘 교섭 끝에 오늘 새벽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먼저 올해 임금을 지난해보다 1.8% 인상하고 KTX와 SRT 통합 운영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충원 문제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본 교섭이 타결된 뒤 손병석 사장과 조상수 노조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합의 내용 가운데 인력 충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다는 합의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파업이 끝나서 다행인데 시민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오늘 아침 서울역을 비롯해 주요 역에서는 전광판과 방송을 통해 파업 철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열차 이용객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노사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시민으로서는 불편하니까 파업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죠. 오늘은 이제 어쨌든 좌석이 많아서 타고 내려가려고 지금 왔어요. 서로가 회비를 잘해서 그래 잘 됐으면 그냥 좋겠죠. 그런데 열차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네, 철도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철회한 뒤 오늘 아침 9시까지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요. 공사 측은 복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정 등으로 열차가 완전 정상 운행되기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전체 열차 운행률은 지난주 파업 때와 비슷한 76%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운행률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단 파업은 끝났지만 쟁점은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한진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을 놓고 노사가 일단 대화는 이어가겠다 이렇게 합의했죠? 그렇습니다. 양측이 제시한 충원 규모가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단 파업을 끝내고 논의를 이어가자라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은 4,600여 명인데 반해 사측은 1,800여 명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노사 양측 모두 인력 충원 규모에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철도노조와 코레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키를 쥔 국토부까지 노사정이 함께 인력 충원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합의 자체는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한 발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만 철회에 따른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제시한 1,800여 명보다는 더 많은 인원 충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입장에서는 3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면서 국토부까지 설득을 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노사장 협의체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철도노사가 뚜렷하게 합의한 부분은 올해 1.8% 임금 인상뿐인데요. 그나마도 1.8% 인상률은 노조가 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또 나머지 합의 내용은 저임금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과 또 KTX와 SRT, 수서고속철도 통합 운영을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것 등인데요. 말 그대로 건의하겠다라는 수준에 머문 만큼 큰 틀에서 노조가 얻어낸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노사 합의안이 찬반 투표에 붙여질 예정인데 만약 부결될 경우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봤던 대출금리는 취직이나 승진을 하게 되면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신청은 물론 인하된 금리로 계약을 맺는 것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은행 홈페이지 대출 관련 항목으로 들어가자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고객이 취직이나 승진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금리 인하 요구는 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이 이를 심사해 내려간 금리로 다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지금은 신청까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인하된 금리를 실제 적용받으려면 대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물론 계약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심사 결과를 알려주면서 이제 인하된 금리로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되니까 영업점 오시라고 영업점 내방은 하지 않으셔도 이제 인하된 금리 적용이 되게끔 이제 은행들이 시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금융사들은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고지를 고객에게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들이 은행과 보험 등 전 업권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 혜택을 본 건수는 약 17만 건, 이자 절감액은 약 4,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세제 혜택이 많아 한때 인기가 많았던 연금저축. 그런데 정작 수익률이 시원치 않아서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품 갈아타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손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이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등과는 다른 것 같은데 차이가 무엇이고 얼마나 많이 가입한 상황입니까? 네, 연금저축 상품은 크게 이제 신탁, 보험, 펀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 이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고요. 연금저축신탁은 자산을 채권에 대부분 투자를 하는 안정형 상품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는 주식과 채권 같이 다양한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이 초반에 인기를 끌었던 것은 연간 400만 원을 납입했었을 때에 최대 66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큰 이 세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져 가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연금저축 적립금액을 보면 2018년까지 135조 2천억 원으로 늘기는 했지만 이 증가율을 보면 절반으로 줄었고요. 신규 계약 건수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2017년 36만 건에서 2018년에는 30만 건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인기가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저조한 수익률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7년간 상품별 누적 수익률을 보면요. 연금저축펀드가 6.32%였고요. 보험이 3%대 후반, 신탁 상품의 경우는 아예 3%를 밑돌았습니다.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이 연 300만 원 안팎에 그치니까요. 이걸 매달 환산하면 26만 원 수준입니다. 노후 대비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인기가 시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무엇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입 상품의 수익률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상품별로 이 수익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익률 개선을 원한다면 현재 신탁이나 보험보다는 리스크를 안 떠라도 연금 펀드의 가입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품을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같은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기존대로 유지가 됩니다. 30대에서 40대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아도 공격적인 운용을 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가 50대 이상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용 방향을 바꾸는 TDF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TDF 상품도 최근 들어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하에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35%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10명 중 4명가량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는데요.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음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65%는 국민연금을 준비 방법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예적금이나 사적연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19세 인구의 절반가량은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2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했는데요. 향후 더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는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순으로 조사됐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고용, 취업지원 서비스가 32.5%, 보건의료가 18.7%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60세 이상 노인 대부분은 자녀와 따로 살기를 희망한다는 결과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사는 비중은 70% 정도인데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79.3%로 10년 전에 비해 16%포인트 넘게 높아졌습니다. 한편 13세에서 29세 선호 직장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13세에서 29세 남자는 여자보다 자영업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전문직이나 공무원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 부담이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30대가 서울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자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보도에 권세욱 기자입니다. 30대가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0%를 넘어 전 연령대에서 1위로 집계됐습니다. 40대는 30%를 밑돌았고 50대는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약 자녀를 둔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다른 양상입니다. 지난달 2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도 지난 5월 이후 5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청약제도 개편과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이 공론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30대들이 적극적으로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달 초 평균 82: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서초구 잠원동 한 아파트의 경우 평균 당첨 가점이 모든 주택형에서 70점을 넘었습니다. 최고 가점은 79점, 최저 가점은 69점에 달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이 적은 30대 부부는 엄두도 못 낼 수준까지 가점이 올라간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30대는 주로 직장과 가까운 도심과 교통여건이 양호한 새 아파트 밀집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붉은 고기에 하얗게 박힌 지방, 이른바 마블링은 이제까지 소고기의 등급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였습니다. 마블링이 보기 좋게 촘촘히 있으면 그만큼 고품질로 인정받는데요. 하지만 건강까지 생각하는 최근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부가 15년 만에 이 기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등급제 기준으로 최고급 소고기, 소위 투뿔이 되기 위해서는 고기의 17% 이상이 지방이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돼 15.6%만 넘어도 이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플러스 하나를 받기 위한 기준도 13%에서 12.3%로 완화됩니다. 지방량 증가 이것 때문에 이제 건강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방량을 섭취를 좀 줄여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소비자 트렌드 이런 부분을 여기에 더해 고기의 빛깔과 탄력 등 마블링 외 다른 요소들의 비중도 높아집니다. 현재는 마블링으로 먼저 등급을 매긴 뒤 다른 평가 항목에서 결격 사유만 없으면 해당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요소로 등급을 매긴 뒤 가장 낮은 점수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마블링 등 다른 항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어도 고기 빛깔이 2등급이면 2등급 소고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농식품부는 해외 사례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추후 더 근본적인 소고기 등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SNS에서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 일명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 추천 후기를 올리게 한 뒤 이를 알리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게시물은 반드시 대가를 받은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적발된 업체가 어딘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7개 업체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는데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4개 화장품 업체와 TGRN 등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 2곳, 그리고 가전제품 판매사인 다이슨 코리아 등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SNS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게시물 4천여 건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들에게는 총 11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광고 제품이 무상으로 제공되는데요. 경제적 대가가 있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실 SNS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데 이 같은 게시물에 대해 공정위 제재까지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위주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 조사를 진행해 이들 7개 업체를 적발했고 이번에 제재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파워블로거들을 통해 같은 유형으로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한 오비맥주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혜입니다. 국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명예퇴직금을 올려 기존 직원들에게는 퇴직액을 더 주고 대신 신입사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정규직 퇴직자 수는 76명에 그쳤습니다. 이 은행 연간 퇴직자 규모는 5년 전만 해도 245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80명 미만으로 확 줄었습니다. 반면 만 57살부터 3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으며 정년까지 일하는 임금 피크제 대상은 작년 말 311명으로 5년 전 8명에서 4년 새 300명 넘게 불어났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금융공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규 인력 채용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임피 대상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신규 채용이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명예퇴직의 제한과 임금 피크제 때문에 신규 채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자가 줄고 임금 피크제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은 지난 2014년 감사원이 규정상 퇴직금에 위로금을 얹어주던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부터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은 기존 월급의 45%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의 2분의 1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명예퇴직금을 받기보다는 임금 피크제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공공기관의 퇴직금 규제를 풀기로 하고 기재부와 협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기재부는 금융공공기관만 퇴직금 규제를 풀어줄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억대 퇴직금 지급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문성현 경산호위 위원장과 국책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노사정 간담회에선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지난주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됐죠. 하지만 그 과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신경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현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이게 조건부로 연장되기로 합의가 됐는데 이후 양국 간 신경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합의 과정을 두고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재검토를 하기로 한 대신 지소미아 종료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이 일본은 뭐라고 주장했나요? 일본 언론은 한마디로 일본의 외교적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을 전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이 양보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즉각 일본이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의 내용에 대해 왜곡하고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미우리 신문은 또다시 익명의 외무성 간부를 이용해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고요. 이에 대해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윤 수석 발언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스가 관방장관은 수출 규제 조치 해소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것을 수용해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일본의 태도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과 수출 규제 통제와 관련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며 시기와 장소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경제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인데요. 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이 그 대안 지역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네,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9개국 정상과 만납니다.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했죠? 네, CEO 서밋에는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모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상황이 경제인들에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긴밀히 협력해서 역내에 번영된 미래를 다 함께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됐다고요? 네,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한 인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양국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 철강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 필리핀 FTA의 경우 내년 상반기로 타결 목표 시점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오늘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는 정상들 이외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아시안 대표 기업인들인데요.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되는데 자세한 내용 정윤영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대략 한 시간 전부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만찬이 진행되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오늘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 아세안 9개 나라 정상이 참석한 만큼 이 우리 기업 총수들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분야별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오전에는 첫 행사로 한 아세안 CEO 서밋이 열렸네요. 네, 재계는 이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아세안 지역 산업단지 건설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위 회장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인들은 이들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역내 산업단지의 설립이라든지 기술 표준화, ODA와 역량 개발 지원에도 진전이 많이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 RCEP 협정문 타결은 아세아 경제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큰 기회로 보이는데 아세안 시장 구체적으로 어떤 매력, 잠재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세안 시장은 일단 인건비가 낮은 데다가 이 젊은 층이 두텁습니다. 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는 이 아세안 국가 내 공장에서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만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현지에 완성차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존경하는 형님이라면서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2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어 우리 건설 통신 기업의 진출도 기대됩니다. 이미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이 중국 시장을 보완 대체하는 시장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4대문 안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에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상시 단속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지만 미처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비가 얼어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비나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그칠 텐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밤사이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면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경북 북부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한편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도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가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춘천은 영하 1도 선에 머물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춥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이상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은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 강릉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강풍특보가 이어지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12월의 첫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